장렬하는 태양보다 뜨거운 것, 시원하게 드러낸 예쁜 언니들의 핫한 몸매지. 그래서 매년 여름 여자 스타들의 이 핫한 몸매가 공개된다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요즘 대세는 불끈불끈 짐승남이지. 우리 언니들보다 더 뜨거운 섹시남들이 뜨고 있어.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분위기 한 컷은 바로 남성미 풀풀 풍기는 최강 섹시바디야. 뼈만 딱 본다기보다는 그 약간 그 라인. 네, 라인. 남자분들 이렇게 살짝 늘어나신 엉덩이가 되게 예뻐요. 이렇게 팔뚝에 힘줄 보이는 거. 준현, 섹시한 남자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해? 일단 초콜릿 복근이지. 아, 오늘은 내 몸이 부끄럽다. 복근도 복근이지만 허벅지도 빠질 수 없지. 아, 저 말근육. 아, 파트 1 최강 섹시 바디 복근. 여심을 확 사로잡는 최강 섹시는 깊은 굴곡의 빨래판 근육 아니겠어? 맞아 맞아. 빨래판 복근, 초콜릿 복근, 이름처럼 다양한 아름다운 복근들이 오늘 총출동하겠는걸. 아우, 정말 오늘 내 눈이 호강한다. 엠넷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Everyday Girls Day! 안녕하세요, Girls Day입니다. 최강 섹시 복근이니만큼 깜찍 발랄한 걸그룹에게 물어봐야지. 가장 섹시했대? 아, 저분은 섹시하기까지 하고. 아, 어렵다. 몸이 다 너무 좋으시네요. 진짜요? 한복근한다는 10명의 스타들의 복근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건 너무 과혹하다. 자, 복근 월드컵 스타트! 그렇죠. 역시 신이 내린 복근 비지.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 선배님이요. 네, 저도 태양 선배님의 한편입니다. 난 둘 다. 아, 정말 어렵다. 다음은 태경과 소지섭 중엔 소간지. 원빈과 니쿤에서는 원빈 승. 차승원과 에릭 이 둘은 고민 꽤나 되겠는데. 아이고.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진짜. 다른 섹시함인데? 차승원 씨는 약간 까칠한 섹시함이고요. 에릭 선배님은 정말 훈칠한 섹시함인가요? 네. 차가운 도시남자, 차도남 스타일? 차승원 선배님이요. 네. 걸스데이는 성숙한 남성의 복근 원투. 진짜 어렵다. 맙소사. 띠로리. 어플리케이션으로만 하던 걸 여기서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 진짜 어렵다. 10명에서 최종 2명으로 좁혀진 섹시 복근 누구야? 비와 소지섭 둘 다 막강하지. 저도 비 선배님. 저도 비 선배님이요. 비 선배님이 조금 더 약간 잔근육이 있으시고 되게 더 섹시하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표정도 굉장히 되게 섹시하게 지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걸스데이 만장일치로 비 초이스. 월드스타 비의 명품 복근 걸그룹도 알아주는 거지. 그래서 복근 춤까지 탄생한 거 아니겠어?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다고. 섹시한 미녀들이 섹시 스타를 알아보는 법이지. 10명 중 찜한 복근 스타는 과연 누굴까? 안녕하세요, 천상지 다나의 선데이입니다. 목소리랑 목소리는 뭐 그냥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고, 엉덩이 같은 경우는 왜 여자에 비해서 남자 골반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더 예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나 앤 선데이 복근 월드컵 도전. 아, 어머니야! 눈높아요. 태영 씨. 역시 섹시 복근 스타쯤은 이미 찜해두고 있었어. 저는 가장 섹시한 사람도 가장 뭐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 누구의 복근이냐가 가장 저한테는 관건이었어서. 그리고 사실 몸이 막 허약하시거나 뭐 살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드신 걸 높이 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 냉정하게 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수가 선택한 원빈과 비 복근, 막상막하인데. 카리스마 복근이 더욱 섹시하게 만드는 건 바로 복근춤. 섹시함의 유연함까지.
그러면 싸이는 어때? 싸이 그래. 뭐 나쁘진 않은데 얼른 다음 화면 보여줘. 섹시 보컬의 또 하나의 조건은 배를 가로지르는 베렛나루. 콧수염, 턱수염 다음으로 남성성의 상징. 일자로 쭉 뻗은 베렛나루 멋있다. 최강 섹시 바디 복근 스타는 바로 월드스타 B. 남자의 섹시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난 어때? 나 어때? 나. 넌 그냥 뚱뚱해. 으이씨. 목젖 복근이요. 발목, 허벅이랑 목젖이랑 허벅지. 치골이랑 칠골. 목젖이요. 치골. 뒷뼈 아킬레스가 이렇게 쫙 보이는 게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치골, 엉덩이. 으이그 여자들 은큼하긴. 섹시한 하체의 조건인데 뭘 그래? 적당한 크기와 그다음에 힙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척추 끝 부분과 엉덩이 윗 부분에 어느 정도 거리가 좀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만큼 힙업이 많이 돼 있어야 되고요. 모양 자체가 정말로 사과 모양을 띈 그런 예쁜 엉덩이가 섹시한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맞아, 애플립. 섹시하다면 이 정도는 기분이지. 근데 이제 저번에 TV를 보다가 김성수 씨가 굉장히 하체 발달이 잘 돼 있더라고요. 헬스 트레이너도 인정한 야구선수 못지않은 김성수의 엉덩이. 섹시한 치골의 조건은 사실은 깊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깊이감이 있어서 딱 봤을 때 그 팬티 윗부분으로 나오는 그 라인 자체가 확실히 도드라지게 나와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이 남자들의 허리에서 하체로 이어지는 치골에 약하지. 요즘 짐승돌로 변신한 아이돌들의 치골 멋지다. 그 중에서도 최시원의 시골 10점 만점에 100점. 섹시 하체하면 또 허벅지지. 어? 개그맨 이승윤의 허벅지 섹시하지. 아무나 들이대지 말라고. 진정 섹시한 허벅지 근육은 균형 잡힌 몸매의 말벅지 윤두준이지. 허벅지는 사실은 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어야 돼요.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체지방도 어느 정도 없어서 다리에 갈라짐도 있어야 되고요. 길이가 중요한데요. 허벅지가 너무 길어서 종아리가 약간 짧아 보이면은 그거는 후천적으로 약간 발달을 시켜도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조금 짧고 그리고 종아리가 좀 길면 다리 모양이 좀 예뻐 보이는 편이죠. 최강 섹시 바디의 하체 스타는 힙업 김성수, 치골 최시원, 말벅지 윤두준. 섹시한 남자는 탄탄한 몸만으로는 노노. 얼굴이 섹시하지 않으면 개그맨 이승윤 된다고. 아 형님 섹시하신데 이게. 최강 섹시 페이스를 위해 이목구비를 모두 모아보자고. 눈은 소간지, 코는 샤프한 이민호, 얼굴 라인은 현빈의 V라인, 입술은 제국의 아이들 동준. 최강 섹시 페이스는 잼버야. 준현아, 네가 더 섹시하다. 섹시하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 좋은 얼굴이면서 남자다운 면이 확 들어오는 인상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지섭 씨 같은 눈은 외꺼풀에 가늘고 긴 눈인데 약간 좌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름이 한쪽은 살짝 졌다라든지 한쪽은 살짝 없다라든지 그런 느낌. 우리가 볼 때 잘생긴 사람의 경우에 아 약간 매력 있구나 내지는 아 되게 섹시하구나 그런 느낌을 더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민호씨 코 같은 경우는 얼굴에서 봤을 때 코가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선이 굉장히 또렷하게 각이 좀 나오죠. 코끝이 약간 숙여지는 느낌이지 위로 뜨거나 짧다는 느낌이 아니죠. 섹시 이목구비로 뽑힌 스타들 다 섹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일단 뭐 얼굴 사이즈는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눈매, 코, 뭐 얼굴형이나 턱선 세 가지가 갖춰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답구나라는 느낌이 주는 건데. 네 사람의 섹시한 이목구비와 닮은 꼴스타를 찾아볼까? 와우 댄디남 김범이네. 최강 섹시 바디의 페이스 스타는 숨겨진 섹시가이 김범. 완벽한 섹시 바디 완성. 잠깐 이 최강 섹시가이가 모기 목소리면 어때? Oh no. 김경진 목소리라면 할 말 없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빨리 기대해 주세요. 본인 모습 보시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잘 자요? 목소리 출중한 스타들이 빠지면 섭하다고.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데 이성에게 어필하는 섹시한 목소리를 가진 스타가 궁금해. 이게 랩할 때 어우 걸쭉해서 탑 잘생기고 목소리 좋잖아요. 왜? 탑 탑 이요 탑이 탑이요 탑은 이요 탑이요. 그럼 저음이 멋있는 거 랩할 때. 아 다들 이 탑의 목소리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전문가를 찾아가 볼까? 아 뭐 이렇게 부드럽고 정감 있고 이런 목소리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섹시 스타들의 목소리는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렁물렁한 데다 소리를 하면 대부분 소리는 흡수가 돼요. 목 안에서. 그래서 목 안에서 흡수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작게 돼 있는데 그런 목소리는 상당히 울림 소리가 커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소리가 여성들이 섹시하게 보는 이런 좋은 목소리라고 볼 수 있죠. 예, 섹시한 스타의 목소리로서는 여기서는 몇 가지 안 되지만 뭐, 예, 탑의 목소리가 가장 섹시하게 느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병헌 씨라든가 원빈이라든가 유아인 이런 분들이 한 2등 정도를 달릴 것 같고 최강 섹시 바디, 섹시 페이스 그리고 섹시한 목소리까지 부장님 섹시한데 이제는 어때 완벽하지? 책임감도 아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 섹시 바디, 섹시 페이스, 섹시한 목소리 다 중요하지만 진정한 남자의 섹시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니겠어? 그럼 나도 섹시한 거지? 넌 뚱뚱하다니까.